그 이거 지금 우리가 잔밀벌 이거 하는 그 물론 그 서로 합의에 잔밀벌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 인도주의학은 서로 합의 그 고백은 성격이 다른 거예요. 물론 스톡홀름 고의의 나카니 고의지권의 나카니와 잔류니언진도 우리가 뭐 이제부터 잔류일본의 문제를 인도주의 고의지권 달라붙다 이게 아니냐 우리 私たちが 마これから 잔류니언진도 문제요 진도적인 立場で これから取り組み始めるという そういう姿勢じゃないということです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일본에 관한 문제, 일본 자체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을 대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先ほども言いましたが, これは朝日間の問題じゃなくて日本の問題だから日本側の方からそういうふうな要請が要望が提起される場合に私たちは人道的見地からそれに対応する用意があ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우리는 납치 피해자들 다 돌려줬다. 사망인은 사망했다. 생존자 없다 이런 입장이고 일본은 아직 있다. 이게 지금 입장이 표현을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해결 중에서는 일본식이 바라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我々はこの 拉致 문제에 관して 拉致 피해자들은 全て 亡くなっている 生存者は 전부 返している ということに対して きちんと 説明을 し 然るべき 措置を 取りました. ところがこれに対して日本は 拉致 生存者가 まだいるとか そしてまだ完全に解決されていないとか そういうふうに主張しています。こういったお互いの主張が平行線をたどりながら、いまだに来ているので、この開きが、イザキの問題で、日本式の日本が望んでいるやり方であるならば、この拉致問題はいつまでも解決できらずじゃない。こういう状況に来ています。残留日本人の問題は、まだその人本人が、ここに住んでいます。本人が住んでいます。 ですからそれに対して私たち対応する。日本人も遺骨も実際にここに埋められている。만약에 残留日本人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일본 측에서 아무리 残留日本人 문제 찾아달라 해도 할 수 없다.